와일드 애니멀 스포츠 데이. 옛날에 야생동물 경주의 후속작입니다. 야생동물 스포츠의 날. 으로 파얼버드. 으로 펄버드. 이게 뭘까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챔피언을 선택하세요. 뭐든지 코로 해결한다. 지상 최강 코끼리. 목끼리만큼은 내가 최고. 아무리 높이 있는 것도 무엇이든 뜯어먹을 수 있다. 기린. 사람들은 온순하다고 생각하나 실제 전투력은 코끼리 다음에 해당하는 엄청난 괴력의 포식자 하마. 내가 돌진하는 곳 앞에는 그 무엇도 남지 않는다. 코뿔소. 사람들은 말이라 부르지만 패션에 민감한 질풍노도의 그 얼룩말. 왠지 남녀 성비를 맞춰야 할 것 같아 암컷으로 충전했다. 사자. 이거 어떻게?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 얼룩말, 얼룩말 해주세요. 아 얼룩말. 네 얼룩말. 좋습니다. 얼룩말로 가겠습니다. 지브라. 훈련. 도전. 아 지금 그가 경기장을 배회하고 있다. 그의 패션 워킹. 지금 당장 뿌랭땅 포르테에 출전해도 당장 명품 협찬을 받을 것 같은 그의 런웨이 워킹. 그는 이미 패션 리더. 사바나 초원의 패션 리더는 그가 차지한다. 얼룩말. 도전. 스키 타기. 장애물 경주. 아 이거를 번역을 잘 하셨어야지. 장애물 경주라고, 장애물이라고 해야지. 다트. 다트는 여기 맡겨있는데. 다이빙. 다이빙도 있네. 체조. 장대 높이 뛰기. 트램폴린. 테니스. 아 이거 뭔가 좀 되게 스포츠 경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냐 이거. 아 이거 환장했네 이거. 자 첫 번째 그래도 체조. 체조로 가봅시다. 자 1번 선수 체조 들어갑니다. 리본. 리본은 아름다움을 표현한 스포츠죠. 하지만 2번 경기는 중간에 포식자가 끼어듭니다. 포식자인 악어를 피해서 정확한 위치로 가줘야 되는. 아 99% 9% 심판이 아 심판 아 아름답네요. 이게 부음이 리본 체조. 다시 가보겠습니다. 체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얼룩말 선수 출전했습니다. 자 무대를 오가면서 아름다운 리본의 리본 체조를 보여주고 있죠. 자 트리플 악셀. 음악은 해리포터. 해리포터에서 미스테리한 것이 나올 때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 들어가서 밀착 취재하는데요. 자 그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잡아먹히지 않으면서 체조의 여왕이 되는 것이 이번 경기의 목적입니다. 아 대도수관 얼룩말 선수 아름다운 턴. 리본이 그야말로 정말 아름답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되기 전 그러면서도 악어에게 잡히지 않는 이 사바나 초원에서 늘 포식자에게 도망가는 지브라. 아 점점 원이 좁아지고 있죠. 호두깎기 인형. 호두깎기 인형에 호두 깎을 때 나는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손을 넘었죠. X자 하나가 표시됩니다. 세 번이 넘어가면 탈락하게 됩니다. 자 얼룩말 선수 그의 리본 더욱더 휘날리고 있습니다. 더블 악셀. 좋죠. 악어도 점점 스피드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심판. 자 심판에게 잡히지 않고서도 과연 똥을. 아이고 엑스쳐지게. 아 잡혔죠. 아쉽습니다. 94% 아 좋습니다. 아 자 좋아 잘 들어왔고. 자 도전으로 가볼까요. 이것은 우아한 레이디버그에서 사나운 짐승을 분리할 궁극적인 야생동물 도전이다.
야생동물협회의 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 8개의 과제를 완료합니다. 야생동물왕국을 통해 짐승과 규칙만 궁극적인 챔피언이 선정됩니다. 바로 왕을 뽑는 것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의 왕 악어를 건드리면 중단됩니다. 첫 번째 종목, 트램펄린. 자, 대도서관 얼룩말 선수 본인의 가죽으로 직접 점프를 뛰고 있죠. 아, 네, 멋진. 아이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리로 떨어져야. 자, 멋진 음악이 나오면서 트램폴린 앞으로 3회전. 하나, 둘, 셋. 아주 좋습니다. 옆으로 도전. 옆으로 돌기. 맞았죠? 한 번 더 옆으로 돌기. 아, 앞으로 돌기. 그렇죠. 옆으로 돌기. 음악 좋고요. 옆으로 돌기. 자, 트램폴린 다시 잡고요. 이거 어떻게 돌아야 되나, 이거를? 자, 옆으로 돌기. 다시 한번 옆으로 돌기. 알았습니다. 이건, 저건 어떻게 돌았어야 돼, 저건? 저 어떻게 도는 거야, 저건? 저 어떻게 돌라는 거지? 이거는 왜, 이 노란색은 어떻게 돌라는 거야? 앞으로 돌기. 옆으로 돌기. 아, 다시 머리박힐 조심. 다른 출전 선수들이 그의 도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죠. 아, 저거는 뭐 약간 다시 점프 뛰면서. 아, 30%. 아, 이거 별로. 두 번째 종목, 체조. 이건 자신 있는 종목이죠. 자, 얼룩말 선수의 주 종목입니다. 리듬 체조. 음악은 호두깎기 인형의 호두 깎는 소리. 긴장되는 음악과 함께 지브라 선수 출발했습니다. 아름답게 리본을 나빌라면서 고이 접어 나빌레라.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자, 악어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빨간 원이 되기 전 빠르게 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 이 종목은 대도서관 선수의 주종목이니만큼. 아이고, 실수했죠. 자,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다고 했던가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자, 집중해야 됩니다. 얼룩말 선수. 자, 집중 못하고 있죠. 지금 심판 악어왕을 잘 피하면서도, 자,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아, 이거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위치가 별로 좋진 못한데요. 자, 그대로. 자, 바깥으로 튀지 않도록. 자, 한 번만 더 실패하면 바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죠. 아이고, 끝났죠? 아, 한 번. 아하, 86%. 아, 점프도 있는 건가? 다음은 다트. 자, 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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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계속 흔들리는데? 지금이니! 20점, 좋아. 저 가운데 맞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지금이니! 20점 곱하기 3. 지금! 20 곱하기 3. 오케이. 악어왕께서, 아, 한번 좀 더 빠르게 됐어요. 아,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쉬운 경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자,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대회. 국제대회 수준이 이 정도죠? 자. 지금! 아씨. 20점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그렇죠. 저 20점 43! 좋았어. 완벽해. 완벽해. 자, 한 번 더.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으로. 지금! 아, 5 곱하기 3. 아, 젠장. 아, 국제대회. 자, 좀 더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악어왕이. 야, 이거죠. 이 세계대회는 이 정도 스피드. 스피드. 어우, 삐글삐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우스 칸이 점점 자기 혼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가만히 있진 않아요. 곧 20점이 오는데요. 20점. 아. 자, 20점. 잠깐만요. 아씨. 아, 겁나 힘든데. 지금! 아, 5점. 아, 젠장.
20점 상. 오케이, 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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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 어이, 잠깐만. 왼쪽에 뭐가 있는데요? 왼쪽에 뭐죠? 아, 기린? 기린은 무엇일까요? 기린은? 아, 빵점 3. 아, 젠장. 아, 괜히 들어갔죠? 아, 54%. 아, 저 기린 뭔가 했네, 저거. 장대 높이 뛰기. 다음 경기는 장대. 자, 11,000명이 시청자입니다. 자, 지금! 아, 네. 아, 실패했습니다. 아, 첫 번째 도전. 실패한. 자, 집중해야 됩니다. 얼룩말 선수. 한국을 대표했다는 그 무거운 짐을. 과연 그는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지금. 아, 아. 아,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거.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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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점프! 아, 거의 다 됐는데. 아, 이거 아깝다. 아, 실패. 아, 이걸 실패했네. 한 번 성공 못했네. 한 번 더 기회 안 주나? 아, 이걸 못하나? 다음 경기, 테니스. 악어왕과 직접 또 테니스를 추는군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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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어, 뭐야, 제가 이겼잖아.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아니, 뭐, 이게 게임을.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아이씨, 진짜 어려. 아, 이거 어려운데? 오케이! 이겼다. 아이고. 아, 야, 와, 나이스. 와! 와! 이걸 해냈어! 와, 대박이다! 사바나 초원에서 펼쳐지는 긴장되는 경기.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몇 점까지 세야 되나? 5점 먼저 따는 건가, 설마? 아, 5점 먼저 따는 거네. 아, 좋았는데, 방금. 여섯 번째 경기, 다이빙. 자, 지브라 선수. 긴장하고. 아, 야, 이게 뭐야! 뭔데! 아, 빵점이야! 이게 뭔데! 야,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제일 높은 곳에서. 자,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제일 높은 곳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저 점수 똑바로 안 드냐? 점수 똑바로 안 드냐, 진짜. 야, 씨. 진짜 이거네. 음악 보소. 자, 동아리 잘 쳐보고. 아, 안 돼. 너 너무 늦었어. 아, 시간 제한이 있어. 그래도. 5점, 4점, 5점, 4점, 5점이야. 오, 대박. 오, 15%. 아, 발로 입수해야 되는구나. 장애물 경주. 장애물 경주.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두뇌 풀가동. 야, 이거 두뇌 풀가동 아니야. 이거 두뇌 풀가동. 야, 이거 두뇌 풀, 야, 이거 고슴도치 뭔데. 두뇌 풀가동. 그렇지. 오, 좋았어. 지금 좋아요. 오, 좋아. 지금 굉장하죠? 오, 나쁘지 않죠?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오, 좋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 와우. 완벽하게 통과했고. 마지막. 오케이. 라스트. 장애물 경주. 쉽지 않은 경주인데. 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자, 우리 얼룩말 선수가. 아,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섯 번의 기회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넣고 있죠? 오케이. 와, 일단 통과는 했다. 와, 75%. 드디어 여덟 번째 경지. 스키 타기. 자, 스키 뭐 이래. 야, 스키 뭐야, 이거. 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야, 이거 뭔데. 아, 야, 이거 뭔데. 아, 야,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뭐 어쩌라는 건데, 이거. 야, 이거 어쩌라는 건데. 야, 스키 겁나 어려워. 아, 야, 부르시지 않게 되지. 저 통과해서 빨간 깃발을 저 녹색 깃발로 바꿔야 되고 중간에 저것도 먹어줘야 되는구나. 아이고. 아, 이거 어렵네, 이거. 빨 통과했고요. 자, 한번 오른쪽에 나왔으니까 이쪽에 나올 확률이 높나? 이렇게.
통과. 자,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서. 자, 유튜브 무료 BGM만 따서 쓴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유튜브 무료 BGM이 이런 느낌. 어, 점수. 아, 노란 게 점수가 더 높구나. 저거 통과하는 것보다 저거 고서 먹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 고서 먹는 게 훨씬 이득인데.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통과. 40%.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결과! 과연 얼룩말은 사바나 초원에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에게로 가는 계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 택도 없네, 택도 없네요. 아, 못 넘어뜨렸어. 아, 못 넘어뜨렸네. 322% 충분하지. 여전히 왕은 악어. Agoang, 그의 정체는 골반 황제. 야생동물 스포츠의 날이었습니다. 폴 버드 제작. 4,670원. 스팀. 요즘 이게 이런 게임들로 이제 이거 돈 좀 뽑아먹으려는 스타일들이 좀 있네. 아, 이거 진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한번 했으면은 이런 거 더 잘 만들 텐데 이거. 한 판 더 해요. 한 판 더. 영화 산업으로 가보시죠. 아, 영화 산업엔 뭐가 있을까요? 이게 4,600원인가? 영화 산업. 아! 영화를 선택! 낙하산. 아, 4개가 되면 이걸 쓸 수 있구나. 하나만 더 얻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 코끼리도. 도전. 승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자, 갑니다. 다리로 떨어뜨려야 돼요? 다리로? 다리로 떨어져야 돼요? 자, 다시 올라. 북한에서 제작한 건가요? 자, 코끼리군 다이빙. 제일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아, 머리로. 머리로 하는 거 맞아요? 머리로 떨어지는 거 맞아요? 네. 아, 풀어야 되나? 한번. 뒤로 도니까 점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뒤로 도니까 점수. 아, 점수가 안 되는데 이거. 마지막에 몸을 피는 걸 어떻게 피는 게 모르겠어. 아, 어렵네 이거. 트램펄린. 어렵네. 저건 어떻게 도는 거야, 저거는? 옆으로 도는 건가? 다섯 개, 위로. 자, 동료들이 도와주면서. 그렇죠, 앞으로. 잘 돌자. 아, 옆으로 팽이동이구나. 아, 이 회전의 홀이 빙글빙글인가? 다시 제대로. 그렇지. 다시 한번. 600만원짜리를 600만원짜리 컴퓨터로 지금 이걸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제 컴퓨터 이거 600만원짜리 컴퓨터인데 이거 AMD에서 아직 발매도 안 된 걸 나한테 해주게 했는데. 아, 지금 이게 겁나 잘 돌아간다. 저 아까 그래도 영화 산업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도는 거야 이거. 알았어.
46%.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죠. 아까 그거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스키 타기 들어가 보자. 스키 타기. 역시 이건 건드리지 말고 조심. 오, 악어 조심. 아니, 운이 좋아야 돼. 어디 있는지 안 보이니까. 먹자. 그렇지, 이거 먹어줘야지. 먹어줘야죠. 아, 저걸 먹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돌면 안 돼. 아, 스키 어렵다. 이게 스키 어려운데. 혼자서 여러 경기를 나가다니 이건 학대입니다.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코끼리가 지금 그래도 북극곰이야 저거. 저게 북극곰이야 뭐야 저거. 저 알 수 없는 저 괴물은 뭐지? 아, 코끼리가 확실히 이거 조금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네요. 코끼리가 약간 둔탁한 것 같아. 아, 이거 왜 저쪽으로만 나와 자꾸. 26%. 장애물 달리기. 뭔가 장애물 달리기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인 것 같아. 내 주특기야.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렇죠. 조심도치 조심. 어, 야, 이거 아깝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넘어가고. 음악 좋고. 아까 얼룩말이 되게 좋았구나. 얘가 좀 약간 사기가 어렵네. 덩치가 커서. 알았어. 아까 근데 그거 하면 뭔데요? 영화상어 보면 뭐야? 뭐가 뭘 주는 거야? 10%. 아, 어렵다 이거. 체조! 내 제일 자신 있는 경력. 자, 체조. 점프가 있군요. 멋진 점프. 자, 심판 다가오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아, 그렇죠. 정말 멋진 경기죠. 미의 절정. 그것이 바로 이 리본 체조 경기가 아니라고 아닐 수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아이스링크에서 미를 보여줬다면 대도서관 코끼리 선수 지금 체조판에서 마치 구판을 벌이듯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 조심. 시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고, 잡혔네. 아, 잡혔잖아. 아쉽다. 73%. 나쁘지 않아. 다트. 다트도 내가 자신 있는 분야죠. 저거에 속지 않도록. 기린 속지 않도록. 어디가 제일 다트가 높은 건가? 가운데가 아니더라. 다트가 제일 높은 숫자 여긴 것 같던데. 맞죠? 여기가 제일 높죠. 그렇지. 여기. 자, 두 번째. 하지만 악어왕이 가만히 있지 않죠. 룰렛을 돌립니다. 국제경기는 이 정도 난이도는 돼줘야 국제경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어, 점수 괜찮은 것 같아요. 풍뎅이 나쁘지 않아? 풍뎅이 괜찮아? 풍뎅이 아닐걸? 저건 너무 쉬워. 풍뎅이보다 여기 3배짜리를 노려야 돼. 3배짜리. 대박. 쩔었죠? 지렸다. 와씨. 지려버렸다. 와! 500점! 92%! 와! 아, 이거 대박이었다. 테니스 제일 어려워.
오케이! 오! 10점! 대박. 아이고, 아, 잘못 쳤다. 아, 코로 쳤어, 모르고. 아, 뭐야, 이거! 다시 내가 받았어. 내가 친 걸 내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야? 아. 살았다! 제가 넘겨줘서. 아닌가? 아, 졌구나. 아, 뭐야. 테니스 어려워. 아, 이거 테니스 어려워. 아, 자꾸 얘 코로, 코 때문에 불리한데? 아, 이거 불리한데? 라켓은 장식인가요? 라켓은 잘 안 돼요. 장대 높이 뛰기. 아, 제일 어려운데, 이거.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스! 타! 오, 대박! 와우! 오, 좋아! 해냈어! 해냈어! 예스! 오, 좋아! 깔끔하다! 와, 깔끔하다! 장대 높이 뛰기! 대도수관 코끼리 선수. 아주 좋습니다. 장대를 준비하고요. 슈트키죠. 자, 그대로 파먹고, 파! 아, 마지막에. 살짝 건드렸다! 건드렸지만, 성공! 와우, 100%! 와! 야, 100% 처음 봤다. 야, 아까 조금만 잘했으면 진짜 왕 탔겠다. 아, 아깝다, 진짜. 아우, 아깝다. 살짝 아깝네. 아, 장대 높이 뛰기 고인물 됐는데. 또 나온다. 대왕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부대 차렷. 야생동물 스포츠 채널이었습니다. 영화를 선택. 비행기를 타고 가던 도중 발생한 일. 길이는 낙하산을 메고 다이빙. 낙하산. 게임을 플레이해줘서 고마워요 라면서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멋지 이게 너무 보고 싶다. 이걸 보기 위해 30번을 승리한 사람이 있을까요? 야생동물 스포츠 날이었습니다. 정말 쓸데없이 많은 언어를 다 이거 구글 번역되는 언어는 다 갖다 붙였는데 이거 제작자 이 새끼 이거 완전 야 이럴 거면 우리도 이거 만들어서 올립시다. 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어. 야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정도 만들 수 있잖아. 대충 번역해가지고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뽑아먹고 튀는 거지. 이거 진짜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내가 욕할 자격은 있겠죠? 네. 폴 버드 이거 돈 많이 벌었겠는데? 게임이 뻔뻔하네요. 언어가 도전 과제만 쓸데없이 많아. 야, 도전 과제 만든 그래픽이 더 좋아. 팝하고 돌립시다. 너무 당당하잖아, 저거. 아.